네, 사무엘상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아홉 번째입니다. 에베네셀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할 때 부르시는 찬송이 있습니까? 저희 가정과 또 저희 친척들이 모였을 때 종종 추석이나 연말이나 연초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할 때 부르던 찬송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복의 근원 강림하사라는 찬송가입니다. 2절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누구의 도움으로요? 주의 크신 도움으로.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원하네. 지금까지만이 아니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라는 고백이죠.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란 찬송가에도 비슷한 고백이 나와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우리가 이따가 이 찬송가를 부를 겁니다.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그것이 정말 기쁨의 방식이든 슬픔의 방식이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찬송가입니다. 이 찬송가의 모티브가 되는 성경 구절이 오늘 우리가 읽은 7장 12절이 되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하나 가져다가 미스바와 센 사이에 놓고 우리가 여기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다 하고 말하면서 그 돌의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고 지었다. 어떤 기념비를 세운 거예요. 볼 때마다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사람은 망각의 동물입니다. 자꾸 잊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자주 잊어버리기에 돌을 세워서 에벤 에셀이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이 도우셨음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에게도 지난 날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얼마나 많은지를 아마 생각나게 되실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참 귀한 이야기를 하나 들었습니다. 어떤 우리 젊은이 교회 청년인데 그 청년의 이 어머님께서 29년간 교회를 떠나 계셨대요. 그러니까 신앙은 있으시지만 교회에서 어떤 상처가 있으셨는지 교회를 떠나시고 그렇게 방황을 하신 겁니다. 이 딸이 어머님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어머님이 한 교회에 정착하셔서 그 신앙을 잘 회복하시길 원하는 마음에 기도하다가 저희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자고 여러 차례 건면하니까 그래도 딸이 건면하니까 어머님이 교회에 예배를 오셨어요. 근데 등록은 안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딸이 계속 마음이 애가 타죠. 그러다가 작년에 이 어머님이 등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등록하셨나 그 사유를 들어보니까 이런 겁니다. 어느 날 이 어머님이 이제 그래도 기도를 하시러 새벽 기도에 이제 오셨다가 그 1층 엘리베이터 그 앞에 아마 제가 서 있었나 봅니다. 근데 그 새벽에 제가 인사를 했답니다. 그분께. 그리고 그 다음 주는 저하고 저희 아내가 있는데 또 아마 그 새벽 시간에 만났는데 또 인사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등록하셨대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야 인사하는 것만으로도 등록하신다 그러면 1층 엘리베이터 앞은 제가 앞으로 맞도록 하겠습니다. 야 얼마나 감사한지 이제 어머님께서 교회 등록하시고 양육 받으시고 수료하시고 제자 훈련을 받으시는데 오랜 기간 등록하지 않은 채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다가 딱 정착했는데 얼마나 그 하나님의 사랑이 감사한지 그렇게 매주 제자 훈련 받을 때 눈물로 그 은혜를 감격을 고백하면서 받고 계시다. 뭐 이런 감사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29년 방황의 세월 있었지만 그러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정말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고 여러분은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 간증도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우리 수호 또 우리 수아 우리 간증을 들어보면 읽어보면 이야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섭리하셨는가. 정말 어려움의 시간들이 있었지만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셨으니 앞으로도 도와주실 것이다 라는 고백이 절로 나오잖아요. 감사한 것이죠. 지난 월요일에 비서실에 저희 함께 사역하시는 그 전사님 남편분이 참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월요일이었는데 직장에서 일을 하시다가 이 급성 심근경색이 찾아온 거예요. 잘못하면 이제 돌아가시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숨을 쉴 수가 없는 상황 속에 감사하게 옆에 동역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구급차를 태워서 병원에 갔습니다. 근데 요즘에 의료 파업 때문에 의사 선생님 만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감사하게 그때 또 의사 선생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 스텐트 수술을 긴급하게 받고 살아나신 겁니다. 그 모든 순간순간을 돌아보면 이게 당연한 것 같은데 당연한 게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만약 혼자 운전하다가 쓰러졌으면 어떻게 했을 뻔했어요?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안 계시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순간마다 도움의 손길들이 준비되어 있었다. 하나님께서 바로 지금까지 도와주셨다라는 그 고백을 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전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옆에 남편이 그냥 숨 쉬고 누워있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하던지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혹시 남편분과 같이 오셨다면 그런 사랑의 고백을 한번 여러분, 여보 살아있어줘서 고마워.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저도 예전에 아내가 죽을 뻔했을 때 살아 돌아온 이후에 그냥 아내의 존재만으로 너무 감사한 거야. 딴 거 안 해도 괜찮아.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런 고백이 절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금까지 여기까지 도와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으로 고백을 하는데 어떤 분들에게는 이 하나님이 좀 멀기만 느껴지는 분들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다 그렇게 나를 도와주셨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왜 나는 도와주지 않을까? 왜 내 인생은 변화되지 않는 것일까?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도 몰라요. 정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지난 20년간 마치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가 계속 블레셋의 압제 가운데 이 자유함이 없이 살아갈 수가 있는가라고 하는 그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의 부재 가운데 살다 보니 하나님을 더 갈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 영적 상태였습니다. 자, 그 표현이 2절에 나와요. 궤가 하나님의 궤죠. 기럇 여아림에 머문 날로부터 약 20회 동안 오랜 세월이 지났다. 이 기간에 이스라엘의 온 족속은 주님을 어떻게 해요? 사모하였다는 거예요. 20년 기간 동안 명백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아예 멀어지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임재를, 그 친밀함을 사모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 저희 가정에는 회복하실 겁니까? 돌아오실 겁니까? 역사하실 겁니까? 이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이 사모하다라는 표현은 원래 원어적인 의미는요, 애도하다입니다. 슬피 울다.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사모하되 울면서 그렇게 사모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하나님을 사모하지만 정작 아직 우리의 삶의 변화가 없어서 너무나 메마른 삶 가운데 있는 그 슬픈 현실에 대한 애환이 담겨 있는 것이 이 사모하다의 마음입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이 어쨌든 하나님을 갈망하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변하게 되었을까? 여러분, 사무엘상을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갈망한 적이 없었습니다. 예전에 전쟁에서 졌을 때 운 적이 있어요. 사랑하는 이들을 잃었기 때문에 아픔으로 운 적은 있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주님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뭔가 영적인 기류가 바뀌고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죠. 그러나 그 중심에 누가 있었냐면 바로 보이지 않았던 사무엘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지금까지 잘 나타나지 않았던 거 여러분 아시죠? 4장 1절 이후로 사무엘은 보이지 않았어요. 그럼 사무엘은 놀고 있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자기 있는 자리에서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살아내며 또한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했어요. 그것이 사무엘의 지난 20년간 한 일인데 바로 그 작아 보이는 일들이 하나하나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그 마음이 굳었던 마음들을 녹이면서 부드럽게 하면서 주님을 사모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사무엘상 3장 21절 다시 한번 보시면 주님께서 실로에 계속하여 나타나셔서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4장 1절에 보면 사무엘이 말을 하면 온 이스라엘이 귀를 기울여 들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백성들에게 계속 증거한 것입니다. 누가 알아듣든 알아듣지 않든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본인이 부르신 그 자리에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적용하고 했던 그 사역이 바로 사무엘의 사역이었습니다. 여러분 매일 말씀 함께 말씀을 또한 묵상하며 예수의 일기를 쓰면서 하자고 할 때에 아 무슨 변화가 있겠어 뭐
거창한 변화가 있겠어? 혹시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 말씀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이것은 생명의 양식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먹어야 살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안 먹었을 때와 먹었을 때 이 차이를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걸 느끼셔야, 야, 말씀을 먹지 않으면 내가 영원히 죽는구나, 메마르는구나. 성령이 안에 계셔도 우리가 이 장작을 넣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마치 다 타버린 장작처럼 되어버려요. 그러나 말씀을 먹을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활활 타오르는 것을 느끼게 되죠. 바로 사무엘의 사역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20년간 마치 이 굳었던 땅이 기경이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사실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떠나신 게 아니고 다른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이미 역사하고 계셨던 겁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왜 내 삶에는 하나님 역사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그럴까요? 우리가 느끼지 않는다고 하나님 역사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다른 방식으로 이미 이 모든 것을 준비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그렇게 역사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그 믿음 가운데 여러분 나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때가 되자 사무엘이 드디어 공식 석성이 등장을 하면서 왜 이들에게 영적 침체가 있었는지 그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그 처방전까지 제시를 합니다. 그것이 3절 말씀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러분이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 여신상들을 없애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만을 섬겨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블레셋 손에서 건져 주실 것입니다. 주님을 사모하지만 왜 주님의 음재가 명확하게 느껴지지는 않는가, 분명 하나님 역사하시지만 왜 내 삶은 바뀌지 않는가 했을 때 원인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온전한 마음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마음이 나뉘어 있다는 거예요. 아예 하나님을 떠난 건 아니지만 그의 마음 한켠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신뢰했던 어떤 것이 있었던 것이죠. 그들의 삶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여러분 에벤 에셀이라고 했을 때 이 에셀은 에젤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 거거든요. 에젤은 도움이란 뜻입니다. 근데 이 에젤이라는 단어가 성경 곳곳에 쓰이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모세가 아들을 둘을 낳았어요. 광야를 지날 때 처음에 미디안 광야에 있을 때의 아들을 낳았는데 게르솜이라고 지었습니다. 내가 이방 나라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그 외로움을 표현한 이름이 게르솜이에요. 그런데 출애굽 이후에 바로의 칼에 의해서 죽을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고 도와주셔서 애굽에서 탈출하게 되었습니다. 살게 되었어요. 그 이후에 낳은 이 둘째 아들의 이름을 엘리에셀이라고 지었어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이 에셀이가 들어가 있는 거죠. 하나님 나의 도움이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왜 이름을 그렇게 지었을까요? 둘째 아들 이름 부를 때마다 무엇이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를 광야를 지나면서 내내 잊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임재가 느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지, 하나님 나를 건져주셨지, 그 이름이 새겨져서 마치 에벤에셀처럼 돌을 볼 때마다 아 하나님 건져주셨지, 이름을 부를 때마다 아 하나님 나의 도움이시지 잊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왜? 우리는 너무 잘 잊어버리니까. 모세가 그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그래서 광야를 지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하며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을 잊어버리며 그렇게 원망하다가 광야에서 죽어버리고 말지만 모세는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거든요. 그 비결이 무엇일까? 큰 게 아닙니다. 잊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심을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 비결이 있었어요. 이 에젤이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성경에 쓰인 때는 바로 돕는 배필이라는 표현 쓸 때 아담에게 하와를 돕는 배필로 주셨잖아요. 이 돕는다, 여기서 에젤이가 쓰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기 남편분들이 좀 계시고 아직 뭐 싱글이신 분들에게는 죄송하지만 앞으로 혹시 이제 만나시게 되면 이 아내가 된 분들에게 참 감사하잖아요. 사실 야 나와 결혼해줘서 너무 고마워, 그렇잖아요. 그런 감사가 여러분 회복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얼마나 감사해요. 나랑 결혼해서 감사하고 함께 있는 것도 감사하고 그 사랑과 또한 그 결실로 결혼을 해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 참 감사한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되죠? 그 감격이 사라지잖아요. 사라집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지 않으면 여러분 사라져. 전 감사한 게 뭐냐면
자주 이제 결혼 주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이제 주례를 하다 보면 뭐가 생각이 나요? 제가 고백했던 게 계속 생각이 나요. 저도 그때 그렇게 고백했고 그때 나도 반지를 꼈었고 그리고 했었지. 그걸 계속 리마인드를 하니까 주례를 하고 나면 그때가 생각이 나서 더 아내가 사랑스럽고, 그러니까 자꾸 뭔가 생각나게 하는 것들이 있을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된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그 은혜를 우리는 너무나 자주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 그 감격 너무나 감사한데 가면 갈수록 그것이 잊어버린다면, 사라진다면 바로 그 원인이 무엇일까? 우리가 그때 처음 만났던 사랑을 지금 어디선가 놓쳐버리고 만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무엘이 말하는 것이 그 온전한 마음, 사랑했던 마음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돌아갈 수 있는가?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 내가 하나님만을 사랑하지 못했구나 라고 하면서 온전한 회개를 하려면, 마음을 가지려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이 온전한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여러분 우리 마음에 세 가지가 있어요.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의 마음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 온전한 마음이 있다는 것은 이 세 가지가 다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를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지성으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 주님을 생각하면 내 마음이 너무 감사하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이 있으세요? 그것이 감정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셨어요? 너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네, 주님,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듯이 저도 사랑하겠습니다. 내 의지를 발동하여서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것이 의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성과 감정과 의지, 이 세 가지가 다 주님께 향해 있고 주를 위하여서 그렇게 우리가 의지가 발동이 될 때에만 이것이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머리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다고는 하는데 내 결정과 의지는 영 다른 것으로 갈라질 때, 이것을 나뉜 마음, 온전하지 못한 마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마음을 돌아볼 때에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20년간 하나님을 사모는 하지만 뭔가 명백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지 못한 상태에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야고보서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간음을 얘기하면서 영적인 간음이 무엇인가를 얘기하죠. 야고보서 4장 4절입니다 간음하는 사람들이요, 세상과 벗함이 하나님과 등지는 이름을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세상은 바로 괴락과 또한 음란과 세상의 어떤 그 탐욕과 그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고 바로 그것을 총칭하여서 세상이라고 불러요. 물론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지요. 세상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여기서의 세상은 바로 하나님 없이 살고자 하는 그 모든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버려야 된다, 돌아서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요.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회개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여전히 이 바알과 아스타롯 같은 그런 우상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사무엘이 사람들을 미스바라고 하는 곳에 모이게 해요. 영적 각성을 일으키라고 하는 거예요. 미스바라고 하는 것은 남과 북의 딱 중간 지점입니다. 사람들이 모이기 좋죠. 그 다음에 그곳은 높은 지대에 있었어요. 미스바라고 하는 이름은 망대다라는 뜻입니다. 망대. 그래서 높은 곳에서 다 내다볼 수 있는 곳이죠. 바로 땅의 것만 바라보지 말고 위에서 세상을 바라보라. 그 위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너의 인생을 봐라 라고 하는 의미에서 미스바에 모이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자, 6절 말씀에 보시면 그들은 미스바에 모여서 물을 기르다가 그것을 제물로 삼아 주님 앞에 쏟아붓고 종일 금식합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주님을 거역하여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여러분, 회개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죄를 입술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주의 말씀을 어기고 주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고
범죄하였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다시는 그 일에 돌아가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이 금식을 하겠다 했는데 이 금식은 자신의 육신의 소욕을 끊고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겠다는 그런 결단입니다. 자, 이런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그래, 내게로 돌아와라. 그러나 누가 가장 슬퍼하고 가장 화가 날까요?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만 하면 여러분들이 돌아가지 못하게 하려고 방해를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거나 또한 삶의 예배를 드리거나 말씀에 순종하려 하거나 제자훈련을 통해서 뭔가 좀 변화를 일으키고자 할 때에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가지 못하도록 또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도록 온갖 방식을 통해서 방해를 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들이 미스바에 모여있을 때 누가 쳐들어옵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와요. 아니, 지난 20년간 쳐들어온 적이 없어요. 근데 마침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하니까 이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방해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마귀가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려고만 하면 어떤 마음을 주냐면 정죄의 마음을 줍니다. 참소의 마음을 줘요. 너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자녀냐? 하나님은 너를 버렸다?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지 않는다? 이런 거짓말을 자꾸 주는 거예요. 여러분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그런 소리가 들려올 때마다 여러분 무찌르셔야 돼요. 가끔 기도받으러 오신 분 중에 머릿속에 이런 소리가 들려요. 너는 못났어. 막 이런 막 이런 부정적인 소리가 막 들린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그거 마귀의 소리입니다. 마귀가 여러분을 속이는 것입니다. 대적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십시오. 마귀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계속 유혹했을 때 어떻게 대적합니까? 말씀으로 대적하잖아요. 그 생각이 내 생각이 아니라고요. 마귀가 속이는 생각입니다. 지난주에 뮤지컬 아바, 우리 광야에서 하는 그 뮤지컬을 봤어요. 5월 말에, 이거 미리 말하면 되나 모르겠는데 문화선교주일에 저희가 30분 축약본으로 아바를 여기서 하게 될 거지만 풀버전을 보시길 추천합니다. 그 아바에 보게 되면 요나와 이 탕자 이야기를 같이 섞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요나와 탕자의 형, 이 첫째 아들은 굉장히 닮았습니다. 요나는 니느웨가 망하기를 원했어요. 절대 회개하는 걸 원치 않았습니다. 탕자의 형도 동생이 돌아오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굉장히 인물이 비슷해요. 그래서 두 인물이 계속 이 대비가 되면서 등장을 하는데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스포일러지만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니느웨의 동생이 먼저 갔어요. 거기서 재산을 다 탕진합니다. 완전 거지가 돼버렸어요. 아버지가 동생을 찾아봐서 형을 보냅니다. 어디로 보냈냐면 니느웨를 보내요. 거기서 형이 동생을 찾아냅니다. 우연히 만났어요. 보니까 완전 거지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야, 너 어떻게 이렇게 됐냐 이렇게 하다가 이 동생이 그러는 거예요. 형, 저 이제 아버지께 돌아가려고 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비록 자신의 인생을 다 탕진했지만 지금에서야 이제 깨닫고 내가 아버지의 품에 있을 때가 가장 행복했다는 것을 이 둘째가 깨달은 거예요. 형, 저 이제 아버지께 돌아갈 거예요. 근데 형이 화가 나는 거야. 기뻐하는 게 아니고, 야, 너 지금 너가 한 짓이 무엇이었는지 너 기억 안 나? 너가 아버지의 유산을 달라고 했을 때 사실 아버지 죽으러 간 얘기야. 너가 사실은 아버지를 죽인 거야. 그러니까 너는 더 아버지께 돌아가서도 안 되고 아버지도 너를 잊었어. 더 이상 너를 아들로 보지 않아. 그러니까 자, 여기 돈 있어. 이 돈 가지고 다시 새로운 도전을 해봐. 아버지께 돌아가지 못하도록 누가 막아요? 형이 막습니다. 형이. 그 장면이 나와요. 그 뒷장면은 나중에 가서 보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 장면이 참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왜냐하면 그 형의 모습은 우리 모습일 수 있거든요. 바이리세인과 같은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 형의 모습일 수도 있고, 혹은 범죄하여 나아갔지만 돌아가지 못하는 우리 모습들이 다 이 탕자의 모습이잖아요. 아버지 마음을 모르는 그 형은 또한 진정한 탕자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이것이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오늘 참여하신 분들 중에 나는 너무 죄가 많아서 내 마음대로 살다 왔기 때문에 하나님도 나를 받아들이지 않으실 거야 라고 혹시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누구보다도 원하고 바라고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 여러분 오늘 돌아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돌아와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이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그러는 가운데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겁이 나거든요. 그때 전쟁에서 졌기 때문에 또 죽을까 봐 겁이 나거든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요청하기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요청했을 때 사무엘이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번제를 드립니다. 어린 양을 바칩니다. 9절 보십시오. 사무엘이 젖먹은 어린 양을 한 마리 가져다가 주님께 바칩니다. 이 어린 양을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죄를 대신하여서 죽으신 그 어린 양을 상징하죠. 동시에 이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서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가는 이 사무엘은 누구를 상징하는 것이죠? 바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더 나은 사무엘인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렇게 간절히 그가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이 백성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바로 이 사무엘이 이 중보자여 대언자이신 주님을 가리킵니다. 요한일서 2장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자녀들아, 내가 이 편지를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고,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지 않게 하려고 쓰는 것이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죄를 지었다고 하면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대언자, 중보자, 우리의 변호자가 있는데 바로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대언자가 되어주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죄로 말미암아 넘어지고 정말 계속해서 반복하여서 쓰러진다 할지라도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대언자가 되어주셔서 하나님 저는 이 자를 살리기를 원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대언해 주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께 돌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성품을 잘 아셔야 돼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는 굉장히 강하게 얘기하셨어요. 바리새인들에게는, 그 종교인들에게. 그러나 죄인들에게는 한없는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게도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나 다신 죄를 짓지 말아라. 베드로가 세 번 부인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런 나를 배신하다니 라고 하지 않고 베드로야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어 라고 얘기하잖아요. 뭐라고 하시죠? 누가복음 22장에 내가 너를 위하여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너는 돌이킨 이후에, 회개한 이후에 너의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은 베드로를 위해서 미리 기도하셨어요. 믿음이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지 않도록 기도하셨어요. 그 기도 때문에 베드로는요 돌아섭니다. 회개합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이후에, 그가 회복한 이후에 더 이상 그 예전의 베드로가 아닙니다. 정말 반석과 같은 자로 서서 이제는 형제들을 세우는 자로, 사도로 쓰임받게 되잖아요. 예수님은요 이 베드로가 로 사단의 유혹을 받았던 것을 잘 알았기 때문에 그를 긍휼히 여겨셨던 거예요. 31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므나 시므나 봐라, 사탄이 밀처럼 너희를 체질하려고 너희를 소나기에 넣기를 요구하였다. 자, 사탄이 참 대범하죠. 예수님께 이 베드로를 넘기라고 요구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사탄은요 우리가 사탄의 자식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온갖 방식으로 유혹하고 다가옵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절대 난 빼앗기지 않는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양 단 하나로 나는 놓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연복에 말씀하시잖아요.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바로 여러분의 주님이십니다. 그분만을 우리가 신뢰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실패가 있어도 주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냐면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에 쳐들어오니까 막 천둥 번개를 막 발해가지고 깜짝 놀라게 도망가게 만든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가서 다 쓸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할 때에 우리가 막혀 있었던, 억눌려 있었던, 압제당했던 어떤 영역이 여러분 있으실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어떤 삶의 비즈니스 영역이 있을 수 있고 관계 영역이 있을 수 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 그것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죠? 14절에 보시면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블레셋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성읍들이 있어요. 도시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다 회복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갇혔던 영역들이 열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회복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무엘이 이날의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이제 에벤에셀 돌을 세우는 거예요. 12절에 우리가 여기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다, 에벤에셀이라고 이제 기억하자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에 이 에벤에셀의 어떤 기억을 하기하는 그 기념물을 여러분 한번 세워보세요. 아, 내가 이날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지. 내가 이날 주님께로 돌아갔지. 어떤 그 사건들을 기념하면서 에베네셀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에베네셀이라고 이름 지은 이유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어요. 20년 전에 전쟁에서 크게 두 번 패했죠. 한 번은 4천 명이 죽고 한 번은 3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빼앗겼던 그 패배의 전쟁이 있었어요. 그 전쟁이 벌어졌던 장소의 이름이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그곳이 어디냐면 바로 이름이 그곳이 에베네셀이었습니다. 그곳이 에베네셀이었어요. 4장 1절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 치려고 모여들었다. 20년 전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은 블레셋 사람과 싸우려고 나가서 에베네셀에 진을 쳤고 바로 여기서 진 거예요. 에베네셀에서. 이스라엘은 이 싸움에서 블레셋에게 졌고 그 벌판에서 죽은 사람 4천 명, 그 이후에 아주 크게 져서 보병 3만 명이 죽었다. 이 에베네셀은 바로 그 패배의 장소입니다. 그런데 의도적으로 사무엘은 그 패배의 장소의 이름을 가져다가 오늘 승리한 이 돌을 기념하면서 이거를 에베네셀이라고 했어요.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과거의 죄로 말미암아 실패했던 어떤 장소, 어떤 영역, 어떤 관계, 더 이상 생각하기도 싫고 너무나 그 마음이 아파오는 그 영역, 주님께서는 그것을 바꾸셔서 우리에게 회복과 다시 승리의 이름으로 바꿔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이 의도적으로 그 에베네스라고 하는 지명을 가져와서 오늘 이 돌의 이름으로 새겨버린 겁니다. 너희는 더 이상 그 과거의 실패에 머물러 있지 마. 이제는 주님께서 그 모든 수치를 다 씻어주었어. 다 보내버렸어. 왜 거기에 얽매여 살아? 너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 새로운 피조물이야. 누가 너를 정죄할 수 있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아무도 너를 정죄할 수 없어. 그것이 에베네셀의 의미이죠. 베드로가 예수님 세 번 부인할 때 어디에서 부인했습니까? 숯불 쬐다가 난 주님 모른다고 세 번 부인하잖아요. 저주까지 합니다. 부활하신 다음에 주님께서 갈릴리에서 베드로를 부른 다음에 뭘 피죠? 숯불을 피워놓고 베드로를 불러요. 베드로가 얼마나 놀랐을까. 그 숯불만 보면 내가 예수님 부인했던 걸 생각날 텐데. 근데 그 자리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베드로야, 너가 나를 사랑하지? 네, 제가 주님을 사랑한 거 주님이 아십니다. 그 왜 세 번이나 물어보시나? 실패했던 세 번의 그 숯불 앞에서의 장소, 숯불의 아픔을 바꾸어서 베드로야, 너는 실패자가 아니야. 너는 이제 완전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 라고 회복시켜주기 위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사무엘하 15장에 보면 다윗이 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피난을 가게 됩니다. 참 굴욕이죠. 나단 선지자가 그랬어요. 다윗이 바세바의 간음 때문에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를 용서하실 것입니다. 회개하셨으니 그러나 이것으로 말미암아 죄값을 치르게 될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칼부림이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반역하는 일이 벌어질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것이 벌어진 거예요. 피난을 가요.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감람산을 오르며 눈물을 흘리며 맨발로 그 산을 오릅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 산에서 기도를 해요. 무슨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원합니다. 원하건대 압살람과 함께한 그 책략사 아히도벨의 계략을 막아주십시오. 어리석게 하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려요. 실제로 하나님 그 다윗의 기도를 들으셔서 아히도벨의 책략이 먹히지 않게 해서 결국에는 이 압살람의 반역이 실패로 끝나게 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1000년이 지났어요. 1000년. 다윗의 후손이 똑같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서 감람산을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똑같이 기도를 드리는데 이번 기도 내용이 이랬습니다. 내게서 이 잔이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다윗이 경험했던 그 눈물의 수치의 그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이제는 우리의 모든 실패와 죄와 수치의 저주의 형벌을 대신 받으시겠다라고 그 감람산 그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하신 것이죠. 그 눈물과 수치의 언덕을 더 나은 다윗인 예수님께서 회복으로 가는 언덕으로 완전히 바꾸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믿는 자마다 우리의 과거의 수치의 아픔이 있다 하더라도 이제는 그것이 바뀌어서 승리의 회복의 에베네셀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도우신 그 예수님, 그분의 별명이 무엇입니까? 모퉁이 돌이잖아요. 코너스톤.
모퉁이 돌이 되어주셨어요. 베드로전서 2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보아라, 내가 골라낸 귀한 모퉁이 돌 하나를 시온에 둔다. 그를 믿는 사람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분을 의지한 자는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결코 정죄를 당하지 않아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아요. 그분을 의지하여 말씀대로 살아간 사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안에 머물러 살아간 사람, 바로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칭하시면서 다시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부끄러움과 수치와 실패의 장소가 어디십니까? 어디에서 수치를 당하셨고 어디에서 실패하셨습니까? 그 첫 번째 에베네셀의 장소가 있으실까요? 그것만 생각하면 여전히 내 마음이 참 힘들고 무겁고, 그것이 가정일 수 있고 어떤 누군가의 관계일 수도 있고 어떤 일일 수도 있어요. 첫 번째 에베네셀, 패배의 상징, 실패의 상징. 근데 주님은 오늘 그 실패의 에베네셀을 완전 바꾸셔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하는 승리의 상징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어디에서요? 바로 십자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완전히 바꿔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까지 도우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우리가 고백하고 기억할 때에 하나님이 여기까지만 도와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아니죠. 여기까지 도와주었는데 앞으로도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거야. 내일도 내일 모레도, 1년 뒤에도, 10년 뒤에도, 20년 뒤에도, 30년 뒤에도 너의 평생토록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내가 너의 도움의 돌이야. 내가 너의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서 도움의 돌이 되시고 우리의 모퉁이 돌이 되신 주님의 그 말씀 위에 우리 인생을 지어나가겠습니다. 우리가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대로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 모퉁이 돌 대신 그 말씀 위에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흔들리지 않냐고,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은 약속을 주셨으니 주여 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송가 가사,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습니다. 지금까지 지나온 것 주의 은혜입니다.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겠습니까? 지금까지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은 단일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심지어 실패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전쟁에서 졌기 때문에 그들이 사모하게 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모하게 된 것이거든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면서 영원토록 임마누엘 하셔서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되실 하나님께 우리가 영원히 주님만 의지합니다 라고 우리 고백하며 이 시간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